이렇게 연습을 한 10번만 빈스윙을 하고 다시 공을 쳐보면 무조건 느낌이 와요. 말 그대로 헤드가 진짜 내 몸 뒤에서 탁탁 던져지는 그 던져지는 느낌. 오, 안녕하세요, 백현범 프로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아마추어 분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. 헤드를 던져서 클럽 헤드 스피드를 높여보자,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이해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인공은 이 고무줄입니다. 고무줄, 이 고무줄을 우리가 이제 잡고 튕기면 탁 앞으로 나가겠죠. 자, 이거와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제가 저번 시간에 강한 헤드 스피드를 낼 때는 팔로우 스루가 길게 가면 안 된다, 짧게 가져가서 가야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. 클럽 헤드를 잘 못 던지는 분들의 골퍼 스윙을 보면 이렇게 치는 거죠. 뭔가 몸은 많이 쓴 것 같고 강하게 뭔가 친 것 같은데 클럽 스피드가 지금 한 100마일 정도 나오고요, 거리가 230 정도 나옵니다. 사실 저 100마일이면 비거리가 최대 260에서 70까지도 갈 수 있어요, 100마일의 속도로도. 자, 근데 지금 100마일까지는 나왔어도 비거리가 자꾸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생각이 어때요? 더 많은 몸을 써야 될 것 같고 더 크게 회전을 돌려서 뭔가 좀 뻗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몸이 버텨주질 못하면서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지게 돼요. 자, 이제 고무줄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, 자, 왼손으로 잡은 거는 하체라고 생각할게요. 하체. 자, 오른손은 상체라고 생각하면 백스윙 갈 때 우리가 텐션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공을 치기 위해서 임팩트로 내려오는데 쭉 텐션을 유지하면서 내려온단 말이죠. 근데 여기서 하체는 버텨주고 상체만 탁 놔주면 이 고무줄을 엄청 튀어나가겠죠. 적은 힘입니다. 똑같은 텐션으로 와서 똑같은 텐션으로 오는데 비거리가 안 나니까 클럽 헤드 스피드를 늘려보겠다고 이렇게 상하체가 같이 움직이면 내가 아무리 강하게 던져봤자 이 고무줄은 멀리 안 가고 앞에 톡 떨어질 겁니다. 임팩트 이후에 클럽 헤드랑 내 오른발이랑 멀어지는 느낌을 많이 줘야 돼요. 손이 아니에요. 손이 아닙니다. 정말 클럽 헤드가 뒤에서 던져져서 계속 클럽 헤드랑 내 오른발이랑 멀어지는. 자,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는 버텨줘야 하나가 던져지는 겁니다. 자, 하나는 버텨주고 하나만 놔주면 이렇게 팡 하고 튕겨 나가듯이 클럽 헤드가 내 몸 앞에서 튕겨져 나가려면 이 오른발이라든지 오른쪽이 같이, 상하체가 같이 이렇게 가는 모션으로 가시면 안 돼요. 이렇게. 아시겠죠?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처럼 스피드에 비해서 거리가 안 나니까 자꾸 몸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. 자, 이번엔 제가 스피드를 확 줄여볼게요. 자, 버텨주면 하나가 버티면 튕겨져 나갈 거다, 그 느낌으로. 근데 제가 줄인다고 쳤는데, 줄긴 줄었는데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지만 줄었는데 비거리는 조금 더 나갔죠. 10m나 더 나갔습니다. 다시 한번 쳐볼게요. 자, 하나는 버텨주고 튕겨져 나갈 수 있게 헤드가. 자, 95마일도 안 되게 나갔고요. 지금 비거리는 227m. 처음에 공 칠 때 아까 230 정도 나갔었죠. 거의 100마일 수준으로 몸을 많이 이렇게 쓰면서 100마일까지 냈고요. 그런데 비거리가 230m 갔어요. 근데 지금 세 번째 친공은 스피드가 줄었죠. 줄었는데 비거리는 거의 같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제가 세 번째 친공은 그렇게 몸을 많고 과하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헤드를 잘 던지려면 임팩트 위에도 계속 오른발이랑 오른쪽 어깨랑 이 모든 게 같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. 오른쪽 어깨도 좀 뒤에 있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. 오른쪽 엄지발가락까지도 최대한 지면에 붙어 있는 느낌이 좋아요. 그래야 헤드가 내 몸 앞에서 뭔가 튕겨져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버텨주고 던져진다에 대한 느낌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여유분의 장갑을 헤드 끝에다가 장착을 하시고
이 장갑을 그냥 일단 상체 위주로만, 하체 안 쓰셔도 됩니다. 하체를 고정하라는 게 아니고 상체 위주로만 이렇게 몸 앞에서 흔들면서 이 가벼운 장갑을 그냥 저 멀리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. 이것도 그냥 급하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. 하나, 둘, 처음엔 천천히 하나, 둘 이렇게 움직이다가 점점 빠르게 몸 앞에서 상체 위주로 움직이면서, 자 이제 스피드가 점점 빨라져요. 빨라지면 오른발이 최대한 못 따라오게 막는 거예요.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뒤꿈치를 누가 뒤에서 딱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고, 오른발 뒤꿈치를 누가 잡고 있고 나는 이 장갑을 그냥 멀리 던져주고 끝내야 돼요. 이것도 던지는데 손, 팔을 밀면 무조건 따라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심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한 10번만 빈스윙을 하고 다시 공을 쳐보면 무조건 느낌이 와요. 자, 어떤 느낌이냐, 말 그대로 헤드가 진짜 내 몸 뒤에서 탁탁 던져지는. 자, 그 던져지는 느낌, 오 여러분들 보셨죠? 117마일까지 나오면서 비거리가 거의 300 가까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런 몸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몸에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믿고 한번 고무줄에 대한 이 이해도를 높여보세요. 자,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.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, 백스윙 왔어요. 오른발을 버티는 건 좋은데 진짜로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. 오른발을 지면에 붙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헤드가 뒤에서 던져져서 따라가죠. 잘 보세요. 헤드가 뒤에서 던져지면 따라갑니다. 오른발에 힘도 없고요, 왼쪽에 체중이 있어요. 자, 헤드를 던졌어요. 뒤에서 던지면 따라가는 거예요. 텐션을 쭉 줘놨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텐션을 쭉 유지해서 내려와요. 여기서 오른발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같이 가지 마세요. 가만히 두고, 자, 이 뒤에 있는 헤드가 던져질 수 있게 손목을 유연하게 풀어주면 클럽 헤드랑 지금 오른발이 계속 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하나는 버텨주고 하나는 튕겨 나가서 지나간 헤드에 이제 몸이 따라가서 끝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난 헤드 스피드가 좀 빠르게 나오는 편인데 비거리가 계속 안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꼭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.